인사이트, 권기려 기자 등호 드라마디, P, 오징어 게임을 연이어 성공시킨 넷플릭스가 이번엔 SBS 런닝맨 제작진과 뭉쳐 재미있는 예능을 선보인다. 27일 넷플릭스 측은 새로운 예능 신세계로부터를 11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히며 예고편을 공개했다. 신세계로부터는 누구나 꿈꾸는 세계, 유토피아에서 멤버들이 다양한 생존 미션을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 신개념 가상 시뮬레이션 예능이다. 6명의 멤버들은 모두가 꿈꿔오던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실현되는 가상의 세계로 초대돼 행복해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미스터리한 일을 겪게 되며 멘붕에 빠지게 된다. 서로 살기 위해 애쓰는 멤버들 사이에서는 배신도 난무하게 된다. 해당 예능 프로그램에는 제57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예능상을 수상하며 연기, 노래, 예능까지 섭렵한 만능 엔터테이너 이승기와 1박 2일로 예능감을 뽐낸 후 신서유기로 꾸준히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능 치트키 은지원이 출연한다. 아는 형님, 강철 부대 등으로 열일 행보를 이어온 게임의 강자이자 만능 케미꾼 김희철도 합류했다. 2019년 MBC 연예대상을 수상 이후 성공적인 예능인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박나래도 나온다. SBS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맹활약했던 배우 조보아와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엑소의 카이도 출연을 확정했다. 제작진 라인업 역시 화려하다. 대한민국 예능의 한 획을 그은 버라이어티 런닝맨을 만들었던 조유진 PD와 박현숙 작가, 그리고 베테랑 예능 제작사 컴퍼니 상상이 손을 잡았다. 예능계의 보석들과 다재다능한 런닝맨 제작진이 모였기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선한 그림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넷플릭스 코리아 넷플릭스 코리아